하는 거는 건강이면 식품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는 것들이 이 산업에서는 기존의 우리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산업의 마케팅으로 사용하고자 했었고, 이게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 여과 없이 전달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부의 고민이 있고, 또 산업에서는 새로운 소재를 자꾸 개발하라고 하다 보니까 또 산업의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도 계속 인커리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산업에서의 개발을 도와주고 또 소비자로부터도 소비자의 어떤 오인 운동을 또 막고 하는 어떤 균형을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좀 관리를 하고 마케팅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이 됐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2004년에 도입이 되고 그 제도가 한 15년 동안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일반 식품 형태의 기능성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기능성 표시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굉장히 동일시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농림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이 소비자 단체조차 기능성 표시 그러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다, 왜 이 식품에서 그런 표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식품의 2008년 동가에 작년에 옛날 얘기를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제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서 이제 여섯 가지 제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형에 어떤 제한이 없었지만 우리가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워낙 시중에 많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보조식품 그것들만 기능성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 뿌리깊게 박혀 있었고, 또 일반 식품 쪽에서는 식품위생법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제도 아닌 제도가 있어서 그냥 뭔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좀 허용해주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일반 식품에서는 유용성에 기반해서 기재를 하고 있었고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에 대해서 표시 방법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유산균, 동일한 스트레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능성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었고, 제가 어떤 특정 회사 제품을 지금 이제 해서 죄송을 한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가져온 표시들 때문에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소재에서 다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아, 이거는 별로 우리 사회에 앞으로 식품 산업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유산균주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표시와 다른 광고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거는 둘은 다르구나 라고 잘못 인식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나로 통일된 균형 잡힌 어떤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우리나라에 새로운 소재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유명한 소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식물 스테롤이라고 하는 소재는 우리나라는 잘 판매되고 있지 않아요. 외국에는 이제 많이 뭐 이미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소재가 들어오려고 할 때 식물 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의 고시형 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제로 들어올 수 있지만 일반 식품에서는 예를 그러면 이렇게 좋은 소재를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미 오랫동안 연구 결과가 아주 축적이 많이 된 이런 소재에 대해서 일반 식품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그래서 이 방법,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이 오트밀에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하트헬스, 심혈관 건강에 이제 질병 발생 위험 감소 표시를 갖고 있는 표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냥 똑같은 심장 심볼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하트 심볼만. 그러고는 그냥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하트 심볼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표시를 나타내는 그냥 표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이쁘다고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인정된 기능성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표시 방법이 현재 그냥 방법이 없거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유용성에서 이러한 기능성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럼 좀 바로잡아서 우리도 정확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그 함량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올바르게 어느 형태의 제품이든 관계없이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가 이번 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조금 이 시각책을 발표하신 내용이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에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 일반 식품 유용성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서로 다 알면서 서로 그냥 눈 가리고 아무한테 얘기는 그만하시고 기능성 표시라고에 대한 거는 그냥 하나의 정의로 합의된 내용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얘기를 하게 되었다 그런 거 맞는 거죠? 그럼 그게 가장 제가 수업하는 머릿이 있어서 제가 의견을 여쭤보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이제 그래서 생각하고셔야 할 건지 뭐 건강기능식품 쪽의 산업에서 계신 분, 소비자단체에 계신 분들은 기능성 표시하면 건강기능식품에 있는 표시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해라고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성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에서 현재 표시하는 그런 식의 표시가 아니고요. 뭐 그런 거와 유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녹차, 페트병, 음료, 뭐 여러 가지 음료 형태 같은 건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해서 좀 구분이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냥 일반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그냥 식용유인데 조금 더 좋은 소재가 들어간 식용유 뭐 기존에 다른 내가 기존에 먹던 간식으로 먹던 어떤 제품들인데 조금 더 좋은 소재가 있는 제품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기능성 표시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한테 같은 제품을 놓고 봤을 때 마트에서 마켓에서 혹은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선택의 폭을 좀 넓게 해주는 정보를 전달해줄 수단이다 라고 하는 거지 얘가 어떤 하나의 큰 무슨 건강기능식품 새로운 카테고리의 큰 제품이 생겨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좀 생각 기존의 고정관념 좀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에는 뭐 체지방 함수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에는 녹차를 하루에 얼마만큼 섭취하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 이 제품이 얼마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비자한테 제품에 들어있는 원료에 대한 원료를 그냥 설명해주는 설명하는 방식이 기능성 표시이다 라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당부고요. 그 다음에 이 식용유 같은 경우는 식용유 먹고 살이 빠집니다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식용유는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혈중의 중성지방을 조금 덜 올립니다. 즉석밥에 들어있는 이 난소화성 말토제스틴 들어있으면 일반적인 즉석밥에 비해서 혈중의 혈당을 좀 덜 높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재의 어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기능성 표시이다.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용주 과장님 코덱스 말씀 주셨는데 코덱스에서 기능성 표시는 뭐 얘가 보충제건 일반 식품 형태건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모든 식품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라고 하는 건 이 식품 자체, 그 자체가 통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성분, 그 안에 들어있는 원료, 구성이 되는 원료, 얘네들과 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는 다 기능성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식품과 건강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모두 다 기능성 표시이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기능성 표시는 영양소의 기능,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영양소의 기능, 얘는 지금 이제 합의가 되는 상태이고요. 생리기능 향상 표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한 뭐 체지방 감소, 항산화 기능 같은 것들, 생리기능 향상 표시, 질병발생 위험 감소 표시. 그래서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이미 15년 이상 동안 이 대 세 가지 표시가 어떤 것인지 지금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그냥 바로 일반 식품의 식품의 구분이 일반 식품 건강의 구분도 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냥 모든 식품에 하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뭐 이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마도 영양소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생리활성 기능에 대한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발생 위험 감소 표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질병발생 위험 감소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재가 자일톨, 그다음에 칼슘, 바이타민 D인데요. 얘가 칼슘과 바이타민 D가 정말 보충제의 형태로 전달하는 게 더 적합한 건지 우유와 같은 식품으로 전달하는 게 더 적합한 건지 소비자들은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를 좀 생각해 봐서 좀 이렇게 문을 좀 더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또 해커톤 회의 토론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거는 우리가 다 식품의 부분에 관계없이 표시하게 하자 라고 합의를 받고 하지만 이 건강기능식품과 연관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의 이용식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의 인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객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실은 토론에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 민간합동 TF에서 논의됐던 내용은 이 앞부분 일반 식품에서의 기능성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정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합의를 내리고 토론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시면 일반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시긴 하지만 그냥 요점을 말씀드리면 기능성 표시라고 하는 거는 아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원료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능성의 어떤 내용과 항상 더불어서 아 이 원료에 대한 특성이 꼭 들어있죠. 여기서 얘기한 오트브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료에서 만들어 원재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제조해서 만든 거 오트브랜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원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시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성 표시는 기능성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원료가 어떤 원료이다. 얘가 어떤 기능이 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한다. 얘가 항상 같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하나의 기능성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제품에 어떻게 표시하실지가 결정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데 아 이런 표시를 할 때는 베타글루칸이 무엇이고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하고 하는 걸 꼭 같이 표기해서 표시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캐나다 역시 이 표시를 하려면 어떠한 조건에서 표시해야 된다. 표시의 기능성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쭉 갖고 들어있죠. 파이버는 얼마? 지금 이것도 위트 브랜드인데요. 그러면 이 안에 한 제품의 파이버 함량이 얼마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소재가 그냥 소비자 단체에서 걱정하시는 아, 이만큼만 들어있다고 다 표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도는 결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식의 눈 가리고 하는 건 정부에서 논의할 수도 없고 기업도 그렇게는 만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역시 지금 캐나다랑 동일하게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이런 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런 표시를 하면 어떤 이 제품은 어떤 요건을 꼭 갖추어야 한다. 함량이 얼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요건들을 항상 명시해서 같이 인정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도 보시면 여기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고 라이코펜은 어떤 원료가 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하루에 얼마를 먹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까지 쭉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아 얘는 카테킨이 메틸레이션된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성분을 얘기를 하고요. 메틸레이션되어 있는 카테킨이 얘가 이제 알러지 반응을 도와주는데 도와준다라고 하고 얼마 양이 함량이 얼마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원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로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좋은 소재가 가지고 이제 실제 인더 산업에서 제품을 만드시게 되면 다양한 제품에 같은 소재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규제가 그러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능성 평가 아까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스템의 이 기능성 표시 요 토론 때문에 지금 이제 체계적 고찰 시스템의 리뷰가 굉장히 유행어가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를 만들 때부터 이미 정착되어 있고 우리가 사용하던 그러한 평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의 리뷰는 이미 임상시험 자료가 이미 널리 어느 정도 충분히 쌓여져 있고요. 그랬는데 연구 결과 하나가
훌륭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막 어느 과학자가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재현되지 못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연구 결과일 뿐이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또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들 논문들을 쭉 보시면 기존의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누구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냥 결론을 도출하는 하나의 그냥 체계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건강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사용하거나 뭐 보험 같은 걸 결정할 때 수가 결정할 때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기능성 표시 그 다음에 영양 섭취 기준 만들 때 다 사용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기능성 표시도 표시를 정부가 평가하거나 혹은 어떤 기관이 평가할 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해야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합의를 이미 코덱스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어떤 소재가 있느냐, 소재에 따라서 어떤 소재는 기능성 자료가 그냥 한두 명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한두 건의 결과일 뿐일 수도 있고요. 어떤 소재는 아까 파이토스테로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넘은 세월 동안 여러 연구 결과가 축적돼서 굉장히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WHO나 다들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과학적 근거는 축적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아주 높은 단계에 있으면 그건 이제 팩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과학은 가설이잖아요.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팩트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칼슘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칼슘이 뼈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건 사회적 합의 어느 정도 과학적 합의에 중요한 합의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연구한 무슨 도라지 추출물을 진짜 하는 건 아니지만요. 도라지 추출물이 뭐 기침에 좋다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 동물 실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저 밑에 그냥 한번 실험한 결과가 하나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 이 체계적 고찰을 적용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어디에서 정부는 끊을 것이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일 밑단에서 끊으면 가장 좋아요. 칼슘, 뭐 과일, 야채 많이 섭취하고 파이버 얘기하고 그럼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연구 결과를 알려주고 싶은데 식품 산업에서는 쓸 수 있는 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표시할 수 있는 원료가 하나도 없죠. 회사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가능성이 있는 결과가 있으면 다 표시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이 자를 끊어서 잘라낼 것이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파스성을 한두 건의 임상시험만 있는 것도 다 일단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도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뭐 되게 싫어하시지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호한 표현을 지금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그러한 이유가 되고요. 그래서 그럼 외국들은 어떻게 하느냐 좀 같은 원칙에 의해서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보셔야 하는데 유럽에서는 2006년도에 이제 헬스클레임 제도를 도입하면서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합의를 가져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굉장히 보충제는 거의 배제하고 있고 식품 오리엔트 되어 있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 유럽은 어느 정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확보된 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 표시를 할 수 있는 원료가 거의 없어요. 몇 건 이내로 손꼽 비타민들을 제외하고 제가 지금 저 숫자를 뽑은 건데 우리가 식품 원료라고 얘기하는 비타민들을 제외하고 파이버들 제외하고 나면 이 기능성 표시할 수 있는 소재 건수가 거의 10개 정도로 꼽힐 수밖에 없는 저는 한 2년 정도 데이터라서 조금 더 늘어났을 건데요. 거의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가는 걸 바라는 거냐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제가 답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은 이 기능성 표시 제도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처음 시작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병과 관련 질병을 암시하거나 그냥 소비자가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미국은 헬스 클레임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구조나 기능에 대해서는 스트럭처 펑션 클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을 이원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헬스 질병과 관련된 거 표시하는 거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얘는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직접 검토해서 인정, 리뷰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질병과 어떤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원하는 제도를 이미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둘이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일본보다 조금 전에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인데 이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게 하이 레벨과 제너럴 레벨로 구분해서 질병과 관련된 질병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혹은 질병을 표시하는 그런 표시는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비 산업체에서 직접 자료를 갖추어서 신고해서 그 자료가 그냥 맞는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본은 이제 뭐 특정 공유시키면 좀 약간 다른 정식이 없고 이제 어쨌든 간에 위원회에서 운영하거나 혹은 신고하는 제도를 이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각 나라에 표시하고 있는 상황 제품들의 개수를 보여드리진 않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이제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니까 외국에서 어떤 표시들이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